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자, 이 방금 들으셨던 곡들은 저기 승민이 나오기 전이랑 좀 다르죠? 안 달라요? 너무 핫했네. 계속 또 딴 소리 들어간다. 네. 이 앨범이 이제 저희가 홈프의 노래라고 2014년에 됐어요. 그전에 이제 싱글을 좀 내서 랩으로 막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막 터지던 뭐, 아, 이렇게 하면 내 편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싹 지우고, 하울링 좀 많이 나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때 만든 앨범이 홈프예요. 그래서 홈프부터는 브레이크의 음악이 좀 달라졌어요.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그 음악들을 들려드릴 건데 그 전에 그전 베스트 앨범 때 저희랑 같이 작업한 그 뮤지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베스트 앨범에 있는 곡도 이 베스트 앨범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자, 이 곡은 홀로선이라는 곡이고요. 자, 여기에 이 곡을 위해서 특별히 출연하신 분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홀로선이 노래 부처장님 주신 게스트 얘예요. 어서 공연 해서 보려고. 이원재! 네? 아우, 멋있습니다. 홀로선이 부처장님 주신 곡인데, 여러분들, 아주 대단합니다. 아, 즐겁게 힘들어 주셔서 안 되겠지만, 몸은 마음은 뭐 부적부적입니다. 여기서 다시 뭐 들으세요. 네,
멋있어요. 네. 아니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그냥 좀 거리는 있지만 안방에서 이렇게 같이 담소 주고 받는 거 같은 그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이제 최근에 어저께 많이 한 곡이에요. 이전 곡, 계속 말씀하는 곡도 보면 이제 초대하긴 하지만 블랙홀을 진짜 블랙홀 나온 우주적인 그런 노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곡을 만들고 이제 자부심이 생겨서 열심히 부르는데 이 노래는 사실 이제 그 앉아서 듣는 곡은 아닌데 여기 이제 대본 규정상 일어서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세요. 네, 먼저 그치? 뭔 일? 가장 잘하고 그죠? 스탠딩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규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골고나무 소리 하는 거겠지? 거꾸로 하늘 이용해서 다리로 안 일어나. 들으시면 이게 그 공감 가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노래가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따라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막 양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니버스라는 곡이에요.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은 이런 느낌을 살려서 구질의 구질의 만든 헬멧살 밴드에서 그리고 강렬한 강한 느낌의 우리끼리 만들었죠. 티타늄 밴드라고 고백해서 밝은데 더 밝고 단단하고 가벼운 그런 음악 만들었습니다. 이 곡이 원래 저희가 최신 앨범이 9집이거든요. 근데 9집에서 이 곡이 첫 타이틀 성격을 가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공연 다녀보니까 이 노래는 이 노래 역시 어디에 가든지 블랙홀하고 오신 분들하고 연결하기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제목이 요즘 시대에 맞게 로그인이에요. 로그인. 로그인에서 여러분은 우리 블랙홀과 함께 보시고 주인 사람들과 선하고 좋은 마음 서로 나눠서 멋진 세상을 만들자 그런 노래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거든요. 로그인! 들려드릴게요. 아주 신나요. 그냥 공연 끝나고 우리 밖에 나가서 뛸까 그치?
좋게 하다 보니까 오늘도 네, 마지막 곡.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자, 오늘 저희와 이 서울주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보낸 한 시간 반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그 공연 좀 블랙홀 그 단독 공연 같은 거 할 때 항상 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공감되는 노래를 해서 마지막에 골랐던 곡인데 이제 블랙홀 공연할 때는 끝곡을 자주 바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울산에서 이 블랙홀 공연 처음 하기 때문에 이 곡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 곡 제목은 내기탄의 약품이고요. 네, 그 내용은 항상 주위에 들어오면 우리가 보듬고 지고 또 따뜻하게 안고 같이 가야 살아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공연입니다. 내기탄의 약품이 그렇습니다. 오늘 공연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공연이 오늘? 아, 진짜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예. 그 힘들고 외로울 때 아. 블랙홀 음악을 들으면서 아. 힘을 내고 그랬었는데 한동안 한 30년 동안 있다가 아. 지금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한번 블랙홀 음악을 듣게 되니 너무 와. 인생의 활력소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활력소가 되셨다고 오랜만에 그러시니까 예. 앞으로도 종종 또 블랙홀 공연 있으면 오실 생각?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예, 예. 듣고 예. 저 활력을 내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블랙홀 밴드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좀. 네. 방금 얘기했다시피 너무 좋았고 예. 너무 행복하고 예. 앞으로도 블랙홀 음악을 들으면서 앞으로도 이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블랙홀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 블랙홀 화이팅! 예,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공연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영산에서 아, 예. 오늘 공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공연 아빠가 좋아해서 왔는데 아. 저보다 되게 새로운 장르였고 새로워서 더 몰입해서 왔어요. 그렇구나.
뭐 블랙홀 삼촌들 오늘 보니까 멋지죠? 근데 오늘 처음 알게 되신 건가요? 블랙홀 그 전부터 알고 계셨고 지금 그럼 오늘 블랙홀 삼촌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아,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예. 아이, 수고했어요. Hello. How about introduce yourself? My name is Garrett. 제 이름은 Garrett. Okay, Island. Garrett. 아, 아일랜드. 예. 오늘 이 공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친구가 주성원 소개해 줘 가지고 공연 어땠습니까? How about feel today disco or today concert?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한대수구까지 한대수구 가셔서 엄청 재밌게 들었어요. 다음 달에는 부산에서 제가 직접 이제 또 공연을 주최를 하는데 부산에서 또 하거든요. 블랙홀이 전 서울에 사시는데 오늘 서울에서 서울에 계시는구나. 그럼 다음에 또 블랙홀 공연하면 또 서울에서 보러 오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좋습니다. 좋습니까? 좋겠습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잘생기셨다. 아니에요. 오늘 감사하고요. 또 블랙홀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한국말도 좀 서투르시지만 그렇게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죠? 누구신지? 저는 사천에서 왔습니다. 김진희라고 합니다. 오늘 공연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됐습니까? 유튜브도 봤고 카페에서도 봤고. 유튜브 카페도 봤고. 지금 뭐 방송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은 어떻게 보셨나요? 좀 아쉬웠어요. 뛰지 못해서. 뛰지 못해서 네. 스탠딩을 하고 싶었는데. 그쵸. 뛰지 않으면 이 에너지를 가둬놓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에너지 왔을 때 다 풀고 가야 되는. 블랙홀을 알게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제가 좀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안 지는 한 20년 좀 넘은 것 같고. 정말 오래 되셨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따라다니던 팬입니다. 저도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이제 방송에서 사용하시는 닉은 따로 있는 거 아니죠? 그냥 이름으로만. 그러면 방송에서 또 따로 뵙고, 오늘 마지막으로 블랙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살아계실 때 열심히 따라다닐 테니까 제가 볼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 오늘 이래 또 아름다운 블랙홀 팬이 계신 줄 몰랐네요. 오늘 반가웠고요. 다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시 괜찮으시겠어요? 귀 조심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산 동구에 샀습니다. 블랙홀은 평소에 알고 계셨어요? 예, 10년 전에 그 메테랑이 그때 공연 가면서 알게 됐어요. 오늘 공연 어떠셨습니까? 늘 좋았죠. 오늘도 좋고, 전에도 좋고. 오늘 오랜만에 우리 딸에서 공연하셨는데, 남겨주시겠습니까?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남겨주시겠습니까?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안 변하시고, 안 늙으시고, 계속 방송하시면서, 유튜브 방송하시면서 건강하게 공연 오래오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인터뷰 잠시 괜찮으세요?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울산 남구에서 왔습니다. 오늘 공연 소감 어떠셨습니까? 제 고등학교 때부터 블랙홀을 완전 팬이었는데, 울산에서 이제 울주에서 한다고 듣고 이제 왔어요. 근데, 형님들 진짜 너무 멋있고, 이렇게 가까이 밀접하게 하게 보니까 더 감동이 두 배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오시도록 응원의 말씀 한 말씀. 제가 사실 5집 이후로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오늘 이후로 5집부터 9집까지 다 통달하겠습니다. 자주 올 때마다 저는 항상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형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뷰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소감 한 번씩만 해주시겠어요? 오늘 공연 소감 이런 것들. 신났고요. 네, 저 스트레스가 확 날리시는 좋은. 저 울산이요. 동구. 블랙홀 잘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잘은 몰랐어요. 노래 몇 곡 알고 있고. 아, 어떤 곡 좋아하시나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 기쁜 마음에서. 예, 기쁜 마음에서. 오랜만에 울산에서 공연하셨는데 혹시 오늘 공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블랙홀 팬 됐어요. 감사합니다. 응원 말씀 한 말씀. 아, 네. 앞으로도 이렇게 항상 좋은 곡 많이 만드시고 이렇게 좋은 공연으로 찾아와 주시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한 20년 만에 제가 대학 때 즐겨 듣던 우리 블랙홀 형님들이신데 여전하십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공연이었고 너무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언양에 살고 있는 유은혜라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그 블랙홀 팀이 오랜만에 울산에서 공연을 하셨는데 응원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전 멤버들 좀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아주 오래도록 이렇게 좋은 저 노래 우리 락앤롤 스피릿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언양에 사는 정민관이고요. 16살입니다. 오늘 블랙홀 공연. 네. 아, 저희 선생님이 여기 밴드 같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초대로 왔어요. 아, 네, 선생님이 하셨다가 요즘 잠시 쉬고 있으셔. 라스트 찬스 밴드. 이규재 선생님. 아, 그래요.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라스트 찬스 밴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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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중학생들이 어디 학교 중학교예요? 아, 진짜 공연 어떻게 알고 보러 오게 됐어요? 뭐 네이버 같은 거 찾아보다가. 네이버 검색하다가? 와, 블랙홀 알아요? 그 어떤 노래 좋아해요? 아, 오늘 공연 재밌게 봐요. 반가워요. 아, 밴드 뭐야? 저희는 없네. 어, 그래요? 저희, 진짜요? 뭐야? 파트 뭐예요? 저 기타.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아, 저 뭐. 알았어요.